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지금 이곳 일본 후쿠오카는요, 벚꽃이 만개를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예쁜 벚꽃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일본 내 벚꽃 명소로 꼽히는 장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니시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후쿠오카에서 일본 내 100대 벚꽃 명소로 꼽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피어있는 아주 예쁜 벚꽃의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니시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니시공원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내 100대 벚꽃 명소로 꼽히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도중도중에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노점들이 가득 들어서 있어서 한가롭게 그런 음식들을 즐기면서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마다 굉장히 사진을 찍기에도 좋고 연인들끼리 같이 와서 벚꽃놀이를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 보실게요. 이제 정면 쪽을 보시면 아주 긴 계단이 하나 보이시고 그 위에는 신사가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을 사쿠라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계단을 다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그 모습이 아주 절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실제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고요. 많은 방송국들에서도 이곳을 촬영하러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면에 신사 하나가 보이는데요. 테르모 신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신사 내부에 들어가면 그 신사 내부에 피어있는 그 만개에 있는 그 벚꽃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니시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인 전망대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중앙 전망 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곳을 발걸음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망대까지 가는 길 도중도중에 그 벚꽃의 모습도 굉장히 예뻐서 그 모습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드디어 전망대가 있는 중앙 전망 광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이 전망대에서는요, 동쪽으로는 후쿠오카의 시가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하카타만, 그리고 우미노 나카미치와 같은 훌륭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잠깐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제 전망대에서 보는 모습도 보셨으니까요. 지금부터는요, 이곳 니시공원 내부에 있는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예쁜 벚꽃이 피어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동측에 있는 입구 쪽의 모습 먼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한번 걸어보실게요. 이렇게 동측 입구를 통해서 쭉 구경을 하면서 걸어왔고요. 다시금 사쿠라 다니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조금 더 벚꽃이 풍성하게 피어있는 장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는 방법은요, 아까 그 사쿠라 다니에서 오른쪽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직진만 하시면 돼요.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신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한번 눈에 담아 보실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래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래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그렇게 니시공원에서 벚꽃을 구경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들을 몇 군데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시금 사쿠라다니가 있던 그곳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사루마와시라고 하는 원숭이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곳으로 발걸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도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 내에서 100대 벚꽃 명소로 꼽히는 니시공원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후쿠오카에서는 보통 마이즈르 공원, 오오리 공원 쪽으로 많이들 벚꽃을 구경하러 가시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니시 공원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곳 니시공원의 아주 예쁜 벚꽃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공유를 드렸고요. 본 영상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